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4페이지 채권 총론이죠. 채권 총론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 두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채권법 총론은 거의 안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안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고 때에 따른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한 문제 정도는 채권법 총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집은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인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는 친권자와 무상임치계약의 수취인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유무, 선관 주유무를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한후그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는 선관 주유무를 부담하게 돼요. 매매계약이든 뭐든 계약을 하게 되면. 근데 언제까지냐?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면 인도할 때까지 선관 주유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2번.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이행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로 보관해야 한다. X. 이행기까지 하지나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뭐 이거는 임대차도 그렇고요. 매매도 그렇고 모든 계약의 공통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종료 채권이죠. 종료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자, 우리가 뭐쌀한 가마 이런 것들이죠. 뭐쌀한 가마, 밀가루 밀가루 2kg 이런 식으로 종류를 특정해서 하는 채권인데, 일단 만약에 품질을 특약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등품으로 주는 겁니다. 쌀한 가마면 그것이 상등품인지 중등품인지 하등품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뭘 주는 거죠? 중등품을. 특약이 없다면. 만약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2번 보시면 급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대로 상등품을 주기로 했으면 상등품, 하등품을 주기로 했으면 하등품이니까 중등품질로 급부해야 한다. X고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중등품질로 급부하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금전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이 금전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밤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물방울 다이어를 가져왔다면 제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 다이어는 제게 아니죠. 저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왔다면 그 1,000만 원은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원래의 소유자는 물방울 다이어는 아직도 그 사람 거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현금 1,000만 원은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4번.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고 다른 것들은 틀린 지문이죠. 이 4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이자의 성질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이죠. 1번 법정과실이죠. 근데 문제는 5번인데 지연 이자는요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빌리면서 연 5%다 그랬으면 그 5%는 진짜 이자예요. 근데 제가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 이자는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이지 뭐가 아닙니까?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5번 지연 이자도 이자 일종이다.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선택 채권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택 채권은 한 문제만 풀어보죠.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선택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택권자의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맞겠죠. 왜냐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이 됐으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된 것이 있다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의 존재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이행불능이 만약에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때는 잔존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전체에 대해서 선택 채권이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선택 채권이 이행불능이 됐다면 이런 이행불능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지에 대해 선택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곳에 존재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합쳐보게 되면 2번에서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됐다는 이유로 잔존한 목적물에 존재하게 되려면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이행불능이 된다. 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16번입니다. 채권자 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어요. 받을 채무, 수령할 채무도 있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지체도 채무 불이행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으로부터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1번입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로부터 지체 책임, 채권자 지체가 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채권자 지체라는 것은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행기로부터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안 받는다. 이행을 제공했을 때부터 이행 지체가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는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다만, 경과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행 주체 중에도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채권자 지체 중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자 있는 채권이라면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이자로서 상계할 수 있다. X입니다. 상계한다는 말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지금 지체 중이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채무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체구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다시 말하면 불능이 아니라 지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이니까 채무자 측에서는 수령을 체구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채권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채무자의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의 비율로 부담한다. X입니다. 자, 만약에 채권자 지체로 비용이 증가했다면 잘못하고 있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문제지 채무자와 그 비용을 나눠가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8번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이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는 용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봐줄 돈이 있는 채권자고요. 갑은 채무자예요. 근데 갑이 병에게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갑은 9천만 원이라도 변제받을 시스템에 불구하고 갑이 돈을 안 받고 있어요. 왜요? 받아봤자 을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요. 이럴 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갑에게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대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3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입니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2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가 변제 수령 후 채권자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당연한 거죠. 자,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을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잖아요. 그래서 병이 갑에게 갚았어요. 을이 아니라 갑에게죠. 갚으면 갑이 을에게 줘야 되겠죠? 안 준다면 을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제 집행도 할 수가 있겠죠. 3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4번, 제3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면 채무자는 그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 갚으라고 했더니 갑이 나 안 받는다, 싫다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거부하면 어떡할 것인가? 자, 병이 갑에게 변제를 했더니 죽어도 안 받겠대요. 그러면 이 갑은 이 돈을 누구한테 줄 수 있죠? 채권자한테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3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을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령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해서 채권자가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고요. 그 돈을 지멋대로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는 없고요. 단지 을은 뭐 할 수 있을 뿐이니까 보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5번, 사의 경우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수령하여 전체의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할 수 있다, 돈을 나눠줄 수 있다가 아니라 보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관련돼서 이 문제 정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해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22번입니다. 295페이지 22번이죠.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X, 조건부 권리도 피보전 권리가, 보전의 권리가 보전할 수 있는 대리가 될 수가 있겠죠. 2번,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정물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X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 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매를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1매수인은 특정물 채권자이고 금전 채권자가 아닌 특정물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X, 결론만 기억해 두시죠.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4번.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 지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물론 채권 양도 자체가 사행이라면 채권 양도 자체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채권 양도 자체가 사행위가 아닌데 양도 통지가 사행일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채권자 지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권자 지소권의 행사는 재판상 행사에 대해요. 재판상 할 수 있다.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 그래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는 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가 피고는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라 뭐죠? 상대방.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병에게 도피시켰어요. 병에게 도피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했다. 그러면 을은 이러한 매매 행위를 사회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피고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병, 매수인 또는 전득자,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X고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방,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전득자, 수익자, 상대방이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3번에서 이제 연대 채무가 나오는데 연대 채무에 대해서 솔직히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한 문제만 풀어볼 건데 23번을 풀어보죠. 연대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연대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서 채무자는 수인이나 채무자는 단일 채무로 취급된다. X죠. 연대 채무는 여러 개의 채무예요. 다만 채권자가 그 아무나 한 사람에게 전액을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단일 채무는 아니고요. 답은 3번이죠. 4번이고 나머지 문들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보증 채무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네, 보증 채무는 2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보증 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라는 말은 보증인에게는 주채무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5, 4번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인 형태보다 중할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의 채무가 주채무자 채무보다 더 가중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5번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어요. 자, 지명한 경우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 보증인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채무자가 세우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때 그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어야 되겠죠. 행위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를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때.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어요. 저 사람을 보증인해라. 누가요? 채권자가 지명했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채권자가 누가요?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꼭 맞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변제로 갑니다. 306페이지 39번입니다.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5번을 보시면 채권의 점유자에 대한 변제예요. 자, 준점유라는 것은 점유가 뭐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그러면 준점유가 뭐냐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준점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우나를 갔더니 사우나 앞에 뭐가 서 있냐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그래서 제가 귀중품 해가지고 지갑하고 휴대폰을 카운터에 맡겼더니 그 카운터에서 뭘 주냐면 이것도 동그라만 뭐 쿠폰이라 그럴까요? 고리를 하나 준단 말이죠. 뭐 33번 이렇게 번호가 적혀있는. 그럼 저는 그 카운터 사우나 측을 상대로 지갑과 또는 지갑이나 또는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채권이 있고 그 쿠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채권에 뭐가 되는 거죠? 준점유자예요. 근데 제가 사우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누가 주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죠? 채권의 준점유자고 그 사람에게 뭐죠? 휴대폰과 지갑을 줬다면 채권의 준채무자에 대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입니다. 이것이 유효하려면 채무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따라서 5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가 선이라면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질문은 X고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47번 문제입니다. 310페이지죠. 면책적 채무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310페이지 47번입니다. 자,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 채무자의, 그 답은 1번입니다.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증언한 담보는 채무 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제3자가 증언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채무 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아무리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를 인수할 수는 없어요. 4번.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 채무 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 인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죠. 채권자가 이미 승낙을 했다면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겠죠. 5번.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의사표시한 때부터 채무 인수를 행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요 시점에서 채무 인수가 있었고요. 면책점이 있었죠. 요 시점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하면 승낙의 효과는 채무 인수한 때로 뭐가 되냐면 소급이 되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 인수의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채권 강론에서 계약 총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